종아리 축제인 다마째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UBS 뉴스 유아영입니다. 지난주 동아리 축제인 다마째가 열렸습니다. 여러 동아리들의 공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간 동아리 축제인 다마째가 열렸습니다. 이번 다마째는 어른이날을 컨셉으로 하여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동아리별 부스 운영과 공연 분과의 다채로운 공연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심 극예술연구회인데 이번에 공예분과 행사로 그 엑스맨을 하게 됐는데 저희 동아리에서 미맥을 가서 같이 영남 가락을 배워서 무대에 설 거예요. 극연에서 두 명이 가서 미맥 공연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외에도 총동아리 연합회 측에서는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학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을날에 밤에 좋은 노래도 들을 수 있고 해서 너무 좋고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 밤에는 초대 가수의 무대로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조다은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입학금을 돌려받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 운동을 벌이는지 김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교내에 입학금을 돌려받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입학금은 88만 원으로 입학할 때 등록금에 포함되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입학금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교내를 포함한 전국 22개 대학에서 부당한 입학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동아리에서 이번에 그 12개의 총학생회하고 뭐 45개 그러니까 대학교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총학생회 여러 단체가 이렇게 하는 입학금 폐지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설명 쭉 해주셨어요. 그때 선배가 그렇고 아 이거면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등록금을 낮추자 하는데 낮추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입학금이라는 부당한 그런 이득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낮추면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 싶어서 입학금 이거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사실 지금 운동 본부 사람들이 저희가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모인 게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명이서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게 1,5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1,500명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학생의 단대장분들이나 학부장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총학생의 차원에서 좀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좀 저희가 소송인단 이렇게 모으는데 좀 홍보도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좀 학생의 분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인단은 그래도 저희가 유임을 그렇게 많이 뿌린 건 아닌데 그거 치고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학내 반응이. 계속해서 문자로 연락도 오고 메일도 오고 지금 현재까지는 15명? 이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서명도 밖에서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네, 서명도 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표는 사실 1,500명인데 그냥 일반 학생이 1,500명을 모은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총학생회장 분한테도 이제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분위기 확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입학금을 돌려받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김동훈이었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CUBS 뉴스 유아영이었습니다. 또 훈련은 어떤 걸 위한 훈련이었어요?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한 거 이제 체력 훈련으로 운동이 물론 기술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원들이 전체적으로 체력 향상을 위해서 또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고품격 음악방송 지금 필요한 음악의 송혜정입니다. 와, 다들 추석은 잘 지내셨나요? 전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래서 바로 오늘 준비한 주제! 두둥! 바로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지금 필요한 노래. 조용히 울린 전화에 쉽게 무너진 걸 보니 벌써 가을이 한참 물들었나 봐. 맘속 깊이 들어왔나 봐. 잘 사겠니 인사에 쉽게 무너진 걸 보니 벌써 내 맘도 왠창 물들었나 봐. 네가 깊이 들어왔나 봐. 나 참 바보 같지. 혹시나 아는 마음에 한동안 안 올 걸 잘 알면서. 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 노래는 종현님과 고영배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였는데요. 이 둘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금방 감미로운 목소리에 흠뻑 취하곤 한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노래 듣고 올까요? 지금 필요한 노래. 살다 보니 해눈도 가리네요.
잘 듣고 오셨나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을에 비유해서 표현한 노래인데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소심한 오빠 노래를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나서 푹 빠져가지고 요즘 제 계속 찾아 듣고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많이 찾아보셔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가을이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해드렸어요. 주제가 가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미로운 음악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음악으로 이번 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